다녀오셨어요? 좀 늦으셨네, 아빠. 아, 웬일로 일찍 들어왔어? 오늘은 태준이 안 만났어? 점심때 잠깐. 엄마 기분 별로잖아. 나까지 보태면 더 예민해질까봐 일찍 들어왔어요. 네 엄마 아직이냐? 아무래도 좀 불안해. 언젠 눈 맞추고 안 놀아준다고 투정 부리더니 오늘은 저녁 내내 내다보시지도 않네. 너 올라가 있어. 엄마 아빠한테 맡겨. 아유, 나도 이제 다 됐나 봐. 들어와도 내다보지도 않고. 사진 속의 그 여자, 우리 집에 상차림 도우미로 왔던 여자 아니야? 그 여자 사진을 왜 당신이 갖고 있는데? 그리고 저 돈 봉투는 또 뭐고? 당신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다가 당신도 알아봤을 텐데 그 아이 윤혜 딸 나연이라는 거. 그럼 여태 나연이랑 연락하고 지낸 거야? 나 몰래? 윤혜 딸 나연이라는 거 알면서도 내 앞에서 모른 척 쇼한 거냐고. 정말 그래? 제발 좀 미리 앞서가지 마. 흥분할 거 없어. 나도 우리 집에서 처음 봤어. 긴가민가해서 알아봤는데 나연이가 맞더라고. 이랬던 나연이가. 근데 왜 지금 와서 우리 집에 다시 찾아온 거냐고. 갑자기 왜? 의도적인 접근은 아닌 것 같아. 저도 우연히 일하러 왔는데 그게 우리 집이었겠지. 정말 그게 다야? 다른 의도는 없고? 다른 의도 뭐? 괜히 불쌍하네 흔들지 마. 미혼모 돼서 상하도 딱한 것 같은데. 정말 우리한테 아무 이유 없이 접근한 거라고? 나한테 앙심 품고 복수하려고 온 게 아니고? 복수? 당신 나 모르게 뭐 잘못한 거 있어? 내가 그런 게 어딨어? 기집애가 보통 앙큼했어야 말이지. 그럼 저 돈은 뭐야? 저 돈도 나에 주려고? 어려서 그렇게 보내놓고 내내 마음에 짐이 있었어. 근데 아, 사는 형편도 어려운 것 같아서 도와주고 싶었고. 설마 저렇게 큰 돈을? 내가 알아서 해. 당신 또 괜히 나연이 만나서 쓸데없는 일 버리고 오지 마. 딸 혼사 없던 엄마답게 행동해.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라고. 괜히 상차림 부탁해가지고. 세별아, 고민형만 가지고 놀면 세린형이 심심하지 않을까? 그동안 세린형만 만나다가 좋잖아. 지금은 고민형만 놀고 싶어. 고민형만 갖고 놀면 세린형이 심심해할 텐데, 응? 그러지 말고 인형도 같이 놀아주라. 아, 싫어, 싫어. 이것도 내일 갖고 놀면 되잖아, 어? 아, 싫어. 조금 더 놀 거야. 안 돼, 양치하러 가야 되겠다. 아, 곰돌이 줘! 곰돌이 달라고! 씻고 자야 되잖아. 하루 종일 인형만 끼고 있을 거야? 아, 곰돌이 달라고! 아이고, 왜 그래, 왜, 왜, 세별이 왜, 왜? 왜? 아, 할머니. 응, 그래, 그래. 왜, 왜. 별일 아니야. 하루 종일 인형만 끼고 있잖아, 씻지도 않고서. 그랬죠. 할머니, 나 할머니랑 잘래. 그래, 그래, 할머니랑 자자. 세별아, 할머니 피곤하셔. 어? 일로 와서 자. 아이고. 아, 싫어, 싫어. 그냥 나도 애들이 새해 인형 생기면 다 그렇지 뭐. 자, 할머니랑 가서 자자, 자자, 자자. 쉬어, 쉬어, 쉬어.
언니 문 좀 열어줘. 어디서 이렇게 많이 마신 거야? 나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한잔했지. 이제 내 인생도 한 방에 확 승천한다니까. 그래 알았어. 알았어 조용히 좀 해. 엄마 나오시겠다. 근데 언니 내 팔자가 완전 뒤집힐지도 모르는데 내가 너무 싫은 거 있지. 내가 너무 무지고 그지 같아. 너무너무 나쁜 년이야 내가. 그래 알았어. 자 언니가 꿀물 타다줄게. 올라가자. 참 장한이라고 들어왔다. 아 뭘 잘했다고 꿀물까지 타다 맞춰. 에휴 은봉이 그냥 독립하고 술주정 안 보나 했더니 이제 또 저게 시작일세. 아 그냥 무슨 속상한 일이 있었나 봐. 엄마 젊어서 뭐 했어? 뭐? 돈 좀 많이 벌어놓지 뭐 했냐고. 양계 농장도 아니고 치킨 회사도 아니고 코딱지만한 치킨 가게가 뭐냐고. 왜 나 닭집 따로 만드는데 왜? 저는 그지 어디서 술주정이야 이거. 은봉아 너 왜 그래? 어? 너 술 취했어. 얼른 올라가자 얼른. 다 엄마 때문이야. 나 이렇게 만든 거 다 엄마 때문이라고. 왜 이렇게밖에 못 깨웠는데 왜? 말할 거야. 다 말할 거야. 술뻥이라고 다 사기라고 말하고 깨끗이 끝낼 거야. 그래 말해. 너 힘들게 하는 거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다 털어버려. 응? 썩어서 골마지기 전에 치킨 가게? 그래 네 엄마 무식하고 무능해서 그 코딱지만한 치킨 가게 하려고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살았다. 나쁜 놈의 기집애. 애비도 없이 저만큼 키워놨더니 뭐? 돈 안 벌고 뭐 했냐고? 이 반품 창고에서 본사 본부장으로 이거 완전 롤러코스터네요. 야 부럽다 부러워. 어? 핏줄 잘 타고 난 덕에 그냥 바로 제트기 타고 올라가네. 소문 들으셨어요? 새로운 본부장님 완전 미친 킹카래요. 여직원 회사에선 난리 났어요 지금. 정신 차려 방소란 씨. 그래봤자 돌싱이야. 돌싱이면 뭐가 어때서요. 어차피 애도 없는데. 그만들 해. 직속상관 발령에 뭔 수다들이 그렇게 많나. 아버지 발은 인사 같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전문 경영인을 필요로 하는 이 시대에 솔직히 하늘에서 뚝 이잖아요. 우리 직속 상관인 본부장 발령인데 회장님 아들이란 것도 좀 걸리고 무성한 소문도 좀 걸리고요. 팀장님 생각보다 편견이 좀 심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업무도 시작하지 않은 상사입니다. 그런 험담 많이 불편하고 또 조심스럽네요. 아, 네 저는 그저 그게 대승적 차원에서 할례에 따른 요커들의 관광 동향에 대한 보고서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말씀드린 지 꽤 됐습니다. 네, 서두르겠습니다. 이젠 내가 자네한테 보고를 받아야 하는 건가? 충분히 언짢을 줄 압니다. 하지만 이번 처남 인사 문제는 저를 좀 믿어주십시오, 회장님. 항상 믿었지. 다만 이번엔 그 신뢰가 기막힌 이유로 끊어지지 않길 바라네. 정말이에요? 우리 휘경이 본사 본부장으로 발령해 주신 거예요? 장사방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거예요. 지금 나는 그게 심히 못마땅해 불이 나는 거. 작은 사모님 도착해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네가 나가서 마저. 난 오늘 여기까지만 피곤해야 되겠어. 아, 나가봐. 향 좋지? 환절기에 좋은 도라지차야. 나 봄맞이 잘하라고 부른 건 아닐 테고 용건이 뭐야? 하여간 급하긴. 아버지가 주신 거야. 세진이 결혼 자금 하라고 챙기시더라고. 보태써. 아버지가? 웬일이시래? 사람 헷갈리게. 표정 다 보여. 그냥 고마우면 감사합니다 하고 써. 그래. 주신 거니까 고맙게 쓸게. 그나저나 결혼 전에 신랑 부모님이랑 인사라도 해야지.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은데. 요즘 누가 그런 거래? 양가 식장에서 처음 대면한 게 요즘 시대야. 근데 왜 이렇게 생글거려? 무슨 좋은 꿈 꿨어? 아직 못 들었어? 뭘? 우리 희경이 본사 발령났잖아. 그것도 경영본부 본부장으로 말이야. 뭐? 장서방이 신경 좀 썼더라고. 아, 내가 감사 인사 따로 제대로 할게. 아, 차가 진짜 별론가 보다. 마시지 않고 그렇게 들고만 있는 거 보니까. 아버지도 아세요? 이번엔 내가 선수 쳤어. 회장님 아직 완전하게 받아들이신 거 아니니까 저라면 더 노력해야 할 거야. 왜요? 저는요. 사장님, 이제 정확히 사장님이라 불러. 내일부터 바로 본사로 출근해. 왜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와서 준비하고 시작해.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럼 하루만, 딱 하루만 충분히 생각하고 와. 그 이상은 못 주니까. 당신 제정신인 거야? 여보. 너 이거였니? 무슨 말이에요 누나. 일단 숨 좀 돌리고 차근차근. 결국 아버지 조르고 매연 꼬드겨서 기어이 한자리 차지한 거냐고.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 족벌 경영 문제 많아. 실력도 검증 안 된 애를 어떻게 본부장 자리에 앉혀? 그럼 회사가 뭐가 돼? 이러니 당신의 태준이처럼 실력으로 자리 찾아온 사주임에게 욕을 먹는 거야. 알아? 들어가서 얘기해. 여기 회사고 나 지금 공적인으로 처남이랑 미팅 중이야. 누나 걱정 알 것 같아요. 저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겠습니다. 사장님. 뭐? 누나 걱정 안 시키려면 저도 열심히 뛰어봐야겠어요. 그래, 그만 가봐. 첫 출근이니까 많이 긴장하고 많이 준비해. 네, 그러겠습니다. 누나, 먼저 갈게요. 수천 명 밥줄 쥐고 있는 회사야. 네 개인 욕심 세우는 것 아니라고.
내가 누나 동생인데 그 기쁜 뜻 모르겠어요? 갈게요. 안녕하세요. 정글뉴스의 백도희 기자입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세요. 기자요? 뭔가 착각한 거 아니에요? 기자 왜 나를 찾아요? 우편함에 몇 번 쪽지 넣었는데 답도 없으시고 벨 눌러도 나오지도 않고 하셨어요. 우편함에 좀 심한 걸 넣어두지 그랬어요? 아니면 벨을 누르지 말고 문을 따고 들어오던가. 그럼 내가 신고할 수 있잖아요. 아직은 경찰 출동하기엔 좀 약하네요. 박희경 씨 아시죠? 내가 세상 모든 암컷들은 싫어해도 그래도 갈비는 암소갈비지. 미친 거 아니야? 어, 왜 하필 이 순간에 어? 그 싸가지가 내 대가리에 꽂히냐고. 아? 우리 광희도 어렸을 때 갈비 하나만 주면 아주 밥 한 그릇 뚝딱 했는데. 네. 뭐 좋아해요? 누구세요? 나예요. 나 아줌마가 뜯어먹으려다 실패한 오토바이. 웬일이래? 아이, 사람 거지 취급할 때는 언제고? 내가 빚지고는 못 사는 승질머리라서요. 아줌마한테 그때 갈비 얻어먹은 거 이자까지 싹 다 갚을 테니 나와요. 진짜? 뭐 먹을래요? 간장게장. 어때요? 방금 도착했어. 걱정 마, 요리 안 해. 그냥 과일이랑 야채 좀 샀어. 태준 씨 출발했어? 그럼 금방이겠네. 알았어, 빨리 와.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태준, 내일부터 하루의 시작은 나랑 함께하는 거야. 결혼 전까진 이걸로 대신이야. 하여간 내 손이 안 닿으면 이렇다니까. 뭐지? 네가 좋아하는 개성만두. 혹시 새별이 거니? 신경 쓰지 마. 전에 왔다가 노크한 거야. 소포로 보낼 참이었어. 여기 니들 셋이 있었던 거야? 화낼 일 아냐. 전에 나랑 연락이 안 돼서 찾아왔던 거야. 좋았겠다. 셋이 오붓하게 한 집에서. 그만해. 이미 끝난 일이야. 이게 다 끝난 일이야? 아직도 이렇게 새별이 물건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다 끝난 일이라고? 너 내가 그렇게 우스운니? 뭐 하는 거야, 잠깐!
알아서! 아, 부탁 좀 하자 좀! 부탁할게. 애는 미워하지 말아줘. 그래도 피해자야. 나는 그럼 나는 다들 피해자고 나는 가해자야? 왜 이래 너? 아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 난 감정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아? 난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다 받아주고 다 참아줘야 하는 거야? 나도 사람이고 나도 여자야. 하루에도 수백 번씩 여기서 불덩이가 솟는다고. 나도 너무 힘들어. 이거 봐. 제발. 다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보낼게. 그럼 됐지? 태별아, 치킨이 그렇게 맛있다? 할머니가 만드는 양반치킨이 제일 맛있어. 아무튼 신기해. 우리 양말숙씨가 배운 건 없어도 머리하는 진짜 잘 돌아가지 않냐? 어떻게 양파로 치킨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느끼하지도 않고 애들도 좋아하고. 아무튼 타고났다니까. 이딴 걸 타고나면 뭘 하냐. 돈복이나 부모복을 잘 타고나야 부자가 되지. 하여튼 말을 해도 그냥 꼭 매를 부르는 말만 골라서 하지. 야, 근데 나이 좀 늦는다? 집들이는 집 상철인 같잖아. 집으로 바로 간댔어. 하긴 일만한 약이 없지. 말게요. 아,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저 500 한 잔이랑 메뉴판 좀 주세요. 예, 금방 주문 좀 받아. 아, 왜 또 나야? 뭐야, 너 앉아있어. 헐. 대박. 금붕이가 웬일이래? 닭사병을 나하고? 그럼 왜 와? 아니, 네가 맛있다고 하도 자랑을 해서. 얼른 가, 얼른 가. 어? 가라고. 눈 좀 그렇게 뜨지 마. 꿈에 나올까 무섭다. 치킨 팔아주러 온 손님한테. 아, 손님 필요 없으니까 가라고. 어? 내가 포장해줄게. 어? 싫어. 먹고 갈 거거든. 얼른 가라니까. 또 술 마시고 주정 떨다가 우리 엄마한테 뽀록내지 말고. 내가 선배 집 사는 거 알면 나 끝이야 끝. 어? 맨 입으로? 원하는 게 뭐야? 아이 뭐 정 그러면 뭐 월세 10만 원 올려주든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차라리 벼룩에 간을 뜯어먹어. 시세가 그래. 우리 동네 월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 알았으니까 얼른 꺼주세요. 여기 양파치킨 하나 포장해요. 늦게까지 일하나 봐. 아직도 나한테 할 말이 남아있어? 춥다. 좀 떨었더니 몸이 으슬으슬하네. 어디 들어가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자. 앉아. 다행이다. 식구들이 늦게 들어와서. 솔직히 나 너 안 반가워.
내 방에서 너랑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거 불편해. 그래, 빨리 얘기하고 갈게. 뭐야? 태준이 오피스텔에 두고 간 새별이 목도리야. 모자랑 머리띠인 태준이 선물이고. 이거 주려고 이밤중에 우리 집까지 찾아온 거니? 성격 급한 거 알잖아. 몇 분이라도 빨리 매듭 짓고 싶어서. 매듭? 우리가 아직 매듭 짓을 게 남아있어? 새별이가 걸리는 모양이야. 태준이가 좀 힘들어해. 근데 난 용납이 잘 안 돼. 머리로는 100번 수긍이 가는데 가슴이 영 막무가내야. 그래서? 네가 좀 도와줘. 혹시라도 태준이가 새별이 찾아와도 네가 막아줘.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 잘못 찾아온 것 같다. 그건 니들 두 사람 문제야. 태준이한테 부탁해. 태준이한테 사정하고 태준이랑 해결해. 그만 가줄래? 엄마랑 동생 올 시간 됐어. 너 소개하기 불편해. 알았어, 그만 갈게.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우리. 네가 꼭 그렇게 해줘. 부탁할게. 나야. 날 찾아왔다고 그 기자가. 막아. 그 기자 무조건 막으라고. 다 지난 일로 왜 또 사람 피말리게 하는데. 나 들쑤셔놓으면 가장 불안해진 사람이 당신 아니야? 걱정 마. 그런 일 없으니까. 백도 씨, 오늘 좀 만납시다. 아, 좋죠? 그럼 오늘 뭐 초고속 승진턱이라도 쏘시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건 백도 씨가 더 잘 알 텐데요. 그럼 뭐 제가 오늘 좀 마음 좀 단단히 먹어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백도 씨가 더 잘 알겠죠. 글쎄요, 좀 어째 이거 겁이 좀 나는데요. 좋아요, 그럼 알았어요. 그쪽으로 갈게요. 뭐야, 이거 전부인 무슨 흑기사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어? 글쎄, 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여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박희영 씨, 나 자꾸 자각하지 말아요. 나 그런 기사 진짜 확 터뜨릴지도 모르니까. 의도적인 접근은 아닌 것 같아. 저도 우연히 일하러 왔는데 그게 우리 집이었겠지. 엄마가 오늘 상차림이 있어서 빨리 다녀와야 돼. 그냥 부럽지 말까?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그냥 빨리 걸어가면 돼. 이나연 씨? 사모님이 어떻게 여기?
딸인가 봐. 저희 집은 어떻게 하신 거죠? 상사님이 필요하시면 전화로 하셔도 될 텐데요. 우리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지. 몰라보게 잘 컸구나. 세진 아빠 아니었음. 감쪽같이 속고 또 상차림 주문을 했을 뻔했지 뭐니. 그래도 다행이다. 난 네가 쭉 보육원에서 컸을 줄 알았는데 운 좋게 입양도 되고 새 가족도 생기고. 그러게요. 20년 전 아줌마가 절 보육으로 내쫓지 않았으면 이런 행운도 없었겠죠. 20년 전 죽어라 주먹을 움켜쥐고 나가던 그 모습이나 지금이나 맹랑한 건 여전하네. 그래서 감사 인사라도 하려고 우리 집에 온 거니? 세진 아빤 네가 우연히 우리 집에 일하러 들렸다고 하던데 난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서 말이야. 아줌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여전히 상대에 대한 배려심도 없고요. 상차림 전화는 아줌마가 먼저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 첫 번째는 그랬다 치자. 그럼 두 번째는 뭐야? 넌 우리 집이란 걸 알면서도 천연덕스럽게 다시 찾아왔어. 마치 모르는 사람인 양 생글거리면서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리고. 이유가 뭐야? 알면서도 다시 찾아온 속셈이 뭐냐고. 돈 때문이니? 너 미혼모 됐다면서. 세진 아빠 말론 네가 애 아빠도 없이 혼자 힘들게 살고 있다 그러더라. 그래서 그런 거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가보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그것뿐이에요. 정말이야? 저 그만 가봐야 되겠어요. 뭐 하는 녀석이야? 애 아빠 말이야. 얼마나 무책임한 놈이길래 애만 덜컥 질러놓고 내뺐냔 말이야. 누구야 대체? 궁금하세요? 애 아빠가 누군지? 뭐래? 나연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어머니가 나연이를 만나? 어머니가 아신 거야? 아줌마 아들 여자 하나 잘 만나서 엄청 출세했네. 잘난 아들 옆에 빌 붙었더니 팔자가 뒤집히게 생겼다니까. 당신이 시작이라고 말한 게 기껏 남의 이혼사나 캐고 다니는 건가? 내가 알고 싶은 건 당신이야. 걱정 마. 네 소원대로 내가 강태준을 죽였거든.